쓰러져도 조금씩 분배가 되니까 살아난대. 나 같은 경우는 췌장이 아예 없으니까 인슐린 분배할 때는 그냥 죽는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항상 가지고 다녀요. 걔가 이거나 아침에 한 16, 고동식 씨는 1년 전 췌장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이 없기 때문에 주사기로 인슐린을 주입해줘야 하는 것이다. 췌장암이라고 되게 하다. 한다고 하는데 췌장암인데 이거를 췌장을 풀어내면은 암, 여기 당뇨가 생기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췌장 완전히 드러내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얘들하고 답해가지고 수술했죠. 교수님들이 이 암은 한 2, 3개월에 그냥 다 퍼져본다고 그러더라고요. 2, 3개월에 그냥 다 퍼져본다는 거 금방. 그런다고 그렇게 미루면 나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내시경 영상. 췌장액이 나오는 곳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뿜어져 나온다. 최근에 생기는 점액성 종양이다. 그 암이 되는 췌장부록을 의학적으로는 췌장 낭성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낭성 종양의 10%에서 20%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서운 췌장암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췌장암으로 되는 점액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게 바로 고동식님이 가졌던 IPMN이라는 췌관내 유두상 점액성 종양이죠. 수술 후 고동식 씨의 CT 사진. 췌장은 물론 위와 십이지장의 일부, 그리고 비장과 담낭도 절제했다.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다. 간 낭종이라든지 신장, 콩팥 낭종들은 흔하게 발견이 되죠. 그렇지만 이런 낭종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암이 거의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췌장의 무록 중 일부에서는 암이 됩니다. 췌장 주변에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몸에 하나라도 없어서만 안될 중요한 혈관들이 바로 근처에 있고 굉장히 혈관 순환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췌장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 전이가 빨리 일어나게 되죠. 췌장은 두께가 얇고 피망만으로 쌓여 있다. 특히 큰 혈관과 장기들이 인접해 있어 종양 안에 암세포가 들어있을 경우 다른 장기로 전이가 일어나기 쉽다. 문제는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있어 종양의 발견이 쉽지 않다는 것. 췌장과 이웃해 있는 담낭도 간 아래쪽에 붙어 있어 종양의 발견이 쉽지 않다. 노인정을 찾은 현복년 할머니. 추석 명절을 세고 며칠 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그래서일까 오늘따라 노인정은 웃음소리가 그치질 않는다. 나보다도 더 정정해요. 나보다 나이 4살이나 더 먹었는데도. 노인정 식구들 중에서도 제일 활발하고 웃음도 많은 현복년 할머니. 그런데 얼마 전 여든의 나이에 담낭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받았다. 종양 같은데 혹시 이제 프로로 따지면은 100%면은 한10% 정도가 좀 의심스럽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15일 있다가 이제 교수님한테로 이제 진료로 갔는데 암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암인데도 뭐 전이가 된 암이 아니고 이제 놔뒀으면은 전이가 된다고. 까맣게 보이는 초음파 검사에서 까맣게 보이는 담낭 속에 2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됐다. 조직 검사 결과 담낭암으로 밝혀졌다. 한 1cm가 넘으면은 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또 추적 검사하시면서 크기가 커지거나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50세 이상에서 담낭이 용종이 발견되시면 수술을 권유를 드리죠. 담낭 용종이 담낭암으로 진단될 확률은 8%. 담석증 등 일반 담낭 질환자의 암 발병률 1%보다 8배나 높다. 아주 조기에 발견된 담낭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막에 국한된 1기의 담낭암은